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많은 전남에서도요,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크죠. 전라남도가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군을 조사를 했는데요. 고독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2,800명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200명 가까이는 매우 위험 단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순천에 고독사 위험군도 가장 많았고요. 이어 목포와 영암 순으로 위험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단계, 매우 위험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해남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목포와 순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위험에 놓인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원봉사단체와 혼자 사는 노인을 연결해서 친구 만들기에 나서는 등 고독사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뉴스였습니다.